오늘은 1월 6일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이에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밀밭 사이를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들을 좀 따서 이 손에 넣고 비벼서 거기 있는 밀을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보고 얘기를 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밀을 먹는 것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 행위요. 왜냐하면 그 밀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추수가 뭐냐면 밀을 넣고 손으로 비벼서 먹지 않습니까? 이 비비는 행위가 그 추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죄인 중에 죄인인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들 머리에 상대적 우월감이 가득해. 그리고 자기 의가 가득해.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야. 저들은 그렇지 못하지 라는 우월감,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건 내가 우월하다는 것이고 내 의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너 이놈아 죄야, 그거 죄야, 큰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가득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지적하고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 죄를 지적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자기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제자들이 먹은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야.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허기져 죽겠는데 그 못 먹으면 죽겠는데 율법 때문에 못 먹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먼저지 율법이 먼저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율법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아니야.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딱 놓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더라 이거죠.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러실 때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인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따져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안 지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진짜 뜻을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권력 유지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진짜 율법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늘 겸손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를 때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함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성령의 조명함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안식일 날인데 그날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따져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행하는 거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 악을 행하는 것이 옳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아 죽이는 것이 옳아, 어떤 것이 옳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답은 뻔하죠. 죽이는 것이 옳아요? 살리는 것이 옳아요? 살리는 게 옳지.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지. 그런데 뻔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입을 꾹 닫고 얘기를 안 해요. 잠잠하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 거야.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던 예수님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거지만 주님은 그 안식일날 선을 행하셨고 생명을 살리신 거야. 율법이 주님의 선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안식일 날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온전히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의로 성경을 왜곡하거나 내 의로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